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우마이 채널의 관우입니다. 오늘 제 친구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틀째인데 시부야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으로 이동! 네, 여기는 이제 아오야마 이초메인데,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자 우리 김 PD님이 네 얼굴만 찍지 말고 거리 좀 찍으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자, 김 PD님, 저는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여기 시부야 근처 이렇게, 아,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보이는 이 저거는 도쿄타워인데요. 네, 굉장히 예쁘죠, 도쿄타워. 밤이 되면 더 예쁩니다. 이게 도쿄타워예요. 도쿄타워. 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로수길 같네요. 가로수길.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의 첫 번째 요리, 사라다입니다. 네, 두 번째 나온 메뉴는 다마네기 수프, 양파 수프입니다. 되게 달고 되게 맛있는 거야. 보통 이런 코스는 얼마나 해요? 응? 얼마나 해 이런 거? 코스 요리? 여기 코스 요리는 한 보통 아무리 좀 낮아도 한 4-5천 원 정도 하지 않나. 근데 저희는 쿠폰으로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그라탕. 맛있네요, 그라탕. 어이씨. 다음 메뉴는 규니쿠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여기 음식점이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소고기 규니쿠 스테이크 맛있는데 이 앞에 나온 세 개가 더 맛있는 거 그렇지 않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맛있어. 저희는 지금 오모테산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친구가 온 김에 저도 안 가본 데를 이렇게 쭉쭉 가고 있습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 저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치면은 어디 같아? 느낌이? 신사 같습니다. 신사. 신사. 가로수길. 어,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 거기 같은데, 연남동? 네, 연남동. 저희는 일본 연남동에 와 있습니다. 아, 이태원이구만. 여기. 연남동 홍대야. 아, 홍대 됐을까? 여기 어디지? 아, 여기. 아, 여기 팬케이크. 팬케이크 가게인데. 팬이에요, 간우 씨. 팬케이크 가게인데 그게 맞네요. 여기가 타케시타 도리입니다. 와, 진짜 많다. 여기는 이제 갖가지 샵들이 되게 많고요. 어, 깜짝이야. 타르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레스토랑 다이즈고 데스. 하이. 안녕하세요. 가게 이름은 여기입니다. 스위트박스. 저희가 먹을 거는 어디였지? 이겁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이거 14번. 띵. 여기는 아키하바라입니다. 피규어 가게가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취미는 없지만. 우와, 괴도키드, 괴도키드! 나 명탄 코난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격보다 진격. 명탄성 코난 다이스키. 개도키드가 있네요.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 198,000원? 와. 와, 코난, 코난. 이 코난 디테일 컸다가 작아져서 옷 이렇게 큰 것 같아. 약 먹고 직구. 맞지, 맞지. 어, 제가 보고 너무 흥분해서 소리 질렀어요. 여기서 뒷모습의 숨막히는 디테일을 보고 태섭이 형, 태섭이 형이 여기 계셨네요. 와,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아, 건담이네. 여긴 건담이네. V 건담. 야, 이거 얼마야? 이거? 몰라. 이거? HG니까 쌀걸? 3만원? 2-3천에? 네. 유니콘, 오, 피파츠. 여행에 의욕 없던 제 친구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처음 봅니다. 이쁘다.
이쁘네요. 네, 지금 저희는 아키하바라에서 일정을 마치고 도쿄타워로 왔습니다. 정말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 도쿄타워. 낮에 본 게 도쿄타워가 아니었네요. 아. 티켓팅 하겠습니다. 가격은 여기에. 네, 이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150m 갑니다. 150m 코스. 네, 드디어 도쿄타워에 입성을 했습니다. 남자 두 명이서 도쿄타워니까 정말 기모찌이네요. 우와, 예뻐 예뻐 예뻐.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완전 무서워. 어떡해. 지금 그 타워 보고 있는데요. 야경이 진짜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야경을 보면 꼭 음악을 들어요. 그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너무 예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다음에는 다른 성별과 꼭 올 수 있기를. 150m 코스로 왔는데 이게 좀 낮네요. 지금 둘 다 약간 실망한 눈치. 하지만 저는 저희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제 갔던 도쿄도청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도쿄도청은 꼭 추천드립니다. 거기는 무료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여기도 괜찮은데 약간 끝까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150m 오는 것보다.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는 거니까 끝까지. 근데 야경이 되게 예쁘네요.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바견이네요. 다 시바견인가? 안녕. 가와이. 여기는 스미다 가와이입니다. 저희는 도쿄 크루즈를 타려고 하다가 매진돼서 실패했어요. 매진돼서 못 탔어. 아싸, 지하철 탄다. 진짜 예쁘네. 간식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자. 맛있다. 이게 훈제새우인가? 맛있다. 네, 오에도 온천에 와서 친구랑 이제 입장을 하려고 합니다. 띵. 와. 와. 여기가 탕 입구인 것 같고요. 유라고 써져 있는데요. 와, 여기 엄청 잘 돼 있네, 시설이. 여기 음식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쁜 데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 같은 데인가 봐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이제 온천을 마치고 뭐를 마시려고 합니다. 마시려고 파인애플 사와 두 잔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드링크 마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에도 온천 진짜 좋네요. 그리고 계산 같은 거는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리가토 제마스. 아, 맛있겠다. 와, 건배하자. 깜바이. 깜바이. 오케이. 오마이. 이 절대 팔지만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절대 팔지. 절대 팔지. 아, 근데 이거 노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유카타는 노출이 좀 심한 거 같아요, 여기. 아, 이거 다리 방심하면 다리 펴트려. 다리 보여. 방심하면 또 이게 다리. 제가 사와 먹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온천에 와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온천 1,500엔 내고 와서 이렇게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구나 싶습니다. 이게 온천이 실내랑 실내에도 탕이 한 5개인가 있었죠. 5개가 있고 실내가 2개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입구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야외에서 막 바람 이렇게 부는데 바람 맞으면서 온천하니까 너무 좋았고. 행복해? 응, 행복해. 행복. 여기 있는 분들 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네, 이제 온천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클럽으로 변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오에도 온천에서 걸어와서 오다이바 다이버시티에 왔는데요. 친구가 말에 의하면 이 건담은 유니콘? 유니콘 건담이라네요. 숨막히는 앞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레인보우 브릿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고 이게 도쿄 타워 어제 갔었고,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후지 테레비 방송국 본사. 일반 분들도 견학을 할 수 있다네요. 저 나중에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와우. 이게 카메라에는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고 바로 여기 자유의 여신상 지우노 메가미소 오다이바의 야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쿠아시티, 뭐 식당가들도 있고 여러가지 쇼핑센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진 찍고 계시죠? 제 친구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우노 메가미소. 네, 이렇게 오다이바의 야경을 봤는데 진짜 예쁘네요. 제가 한 작년 말쯤에 오사카에서 누나들 놀러와서 같이 오다이바에 가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올해부터 시작할 거라고, 내년에는 그 당시 기준 내년에는 유튜브 꼭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오다이바 오니까 정말 야경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온천도 가고, 일본 온 지 한 4개월 반 정도가 됐는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좀 쉬면서, 처음에는 저도 일본에서 거의 잘 모르고 지리도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일도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잘 적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다이바는 정말 꼭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뿅뿅.